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구아름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던 한국사 시험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느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평가원 시험보다 조금은 선택지가 세분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기에 조금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되게 쉽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은 좀 아셔라 라고 하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가볼 텐데, 전체 문항 다 보지 않고요. 한국사는 주요 문항만 탑 7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까지 어려운 것만 골라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볼 내용은 6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적중 탑 20에, 물론 모든 주제가 다 그렇지만, 대놓고 너무 맞췄어요. 자, 볼게요. 보니까 고려시대 승려인데요, 선종을 바탕으로 교종과 조화를 이루자고 했고요, 도노점수, 정의 쌍수를 강조했대요. 자, 이분은 누구예요? 진울스님이에요. 진울스님이시고, 이분은 이 서민적 불교이면서 참선 중시하는 불교를 통해서 좀더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형식적인 그리고 너무 교리만 중시하는 교종을 좀 배제하려고, 좀 멀리하려고 했었죠. 자, 이때 이 진울스님은요,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열심히 경전 읽으면서 승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너무 허례허식에 취중하지 말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낮에 밭 갈고 밤에 경전을 읽는 이런 단체를 만드세요. 이 단체가 바로 수선사인데요. 그 정답이 바로 요거 5번입니다. 수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나머지를 보자면 해동 천태종 창시, 의천, 왕원천 추국전, 해초, 삼국사기 편찬은 김부식. 이 사람은 승려가 아닙니다. 부석사 등 많은 선 건립은 의상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8번 문제는요, 송나라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송인지 찾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농상지교라고 하는 원나라의 농법서가 소개된 것. 자, 그리고 권원중보나 사만통보나 은병, 활구와 같은 여러 종류의 돈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이게 송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송이 아니라 고려라고 하는 거, 고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고려인데, 자, 권원중보, 사만통보, 은병, 활구가 지금 고려시대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고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1번,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었다. 자, 금난전권 폐지는 조선시대 후기, 정조에 해당한 이야기고요. 만상, 내상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후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국제무역한 벽난도, 이게 바로 고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조청, 상민, 수주무역 장정은요, 구한말에 임오군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으로서, 요건 청나라와 조선이 경제적으로 좀더 다른 관계, 조공책봉이 아닌 다른 관계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장보고가 등장하면 통일신라 하대가 되겠죠? 구세기가 될 겁니다. 자, 정답은 3번 되셨나요? 자, 우리가 고려 그러면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자, 고려 경제. 쌤이 좀 빨간색으로 진하게 써드릴게요. 자, 고려의 경제라고 하면 세개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은병이라고 하는 은으로 된 고액 화폐. 두 번째, 전식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관리에게 주는 토지 수속권 제도. 3번이 바로 벽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 세개 아시면 되고요. 조금 더 살짝 힌트를 더 넣어서 깊이 가자면 4번의 목화.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재배하게 되죠.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9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영조 시기의 업적이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탕평책, 서원 정리, 속대전이다. 이걸 통해서 아, 영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시킨 것 등등등의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의 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 자, 한번 볼까요?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인 남성들이 1년에 한번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이때 이걸 가기 싫으면 군포를, 자, 천 뚫뚫 마른 거 있죠, 면을, 요거를 1년에 두피를 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무거우니까 영조가 이 군필 부담을 두필해서
한 필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당시 전국 성인 남성들의 군역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살기 편해졌는데, 이 영조의 군필, 두필을 한 필로 줄이는 제도, 이것의 이름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영조요. 자, 나머지 볼게요. 정방 폐지, 공민왕, 고려시대죠? 당백전 발행, 구한말의 흥선대원군, 장용영, 정조, 조선시대 후기 정조, 자, 독산문과, 통일신라, 하대, 원성왕이에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